안녕하십니까? 희엄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서론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뭐몇번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글이죠. 결국 세상은 메이저들이 이끌어 간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죠. 주식시장 역시 그렇고. 그래서 현재의 증시 역시 메이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죠. 특히 메이저들은 중국 경제를 잡아먹고 싶어 합니다. 요리를 해먹으려고 하죠. 아주 중국을 그동안 토시토시 키워왔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양털깎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양털깎기의 시작이 지금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외국인들이 양털깎기를 할 때는 그들은 그 나라의 환율을 올립니다. 환율 강세를 만들면서 돈을 집어넣고 밀어넣고 그로 인해서 거품을 충분히 키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거품을 터트리면서 잡아먹는 현상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예전에 IMF 때 한국도 그런 식으로 당했었죠. 그리고 플라자웨이 때 이후에 일본도 그런 식으로 당했었고 지금은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메이저가 중국을 잡아먹든 어떻든 뭐 이건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한국 시장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플라자베이 이후에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에 한국 경제는 정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았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었죠. 자, 지금 이제 중국의 버블 경제가 오고 중국의 사상 최대의 호황이 온다면 그 혜택 역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경제,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 경제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한국 경제를 MSCI ETF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영역이 MSCI 한국 ETF 지수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자주색은 그 코스피 지수고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항상 높죠. ETF는 그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최근엔 달라졌어요. ETF가 코스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즉, MSCI 한국 ETF가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됐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뭐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지금 ETF를 돈을 막 집어넣으면서 고평가를 유발하면서 전고점까지 뛰어나서 이렇게 올릴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코스피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즉, 코스피가 저평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 코스피는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가 더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PBR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PBR은 주식 가격이 순 자산 대비 몇 배인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PBR은 우리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 구해져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다 구해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현재 PBR 1배는요, 2456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PBR 1배도 안 되는 수준이네. 맞습니다. 현재 PBR 1배도 안 돼요. 0.9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PBR을 그래도 어떻게 구하는지는 한번 봐야죠. PBR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ROE를 COE로 나누는 걸 통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ROE는 자본을 투자해서 올리는 이익률이죠. COE는 주주가 기업에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COE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걔네들이 다 구해줍니다. 현재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7.3에서 7.5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PBR 1 이상 되려면 ROE가 7.3에서 7.5 이상은 넘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ROE는 7.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오, 거의 PBR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심지어는 PBR 1이 넘어가려면, 자, 어떻게 되나? ROE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ROE가 올라가려면, 그렇죠. 기업 이익이 좋아져야 됩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이 매우 중요한 거죠. 벌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2조가 넘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LG전자도 3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현대기아차, 뭐 좋을 거 예상하고 있죠. 미국 내 점유율 사상 최대고 한국에서도 판매율이 매우 좋습니다. 현대기아차. 자, 이러면은 ROE가
8%가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PBR을 1배를, PBR 한 배를, 1배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코스피는 2456 이상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적으로 지수를 올라가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네. 실적 장세가 되면 당연히 이상 뛰어넘어야 됩니다. 2600, 2600 정고점이죠. 그것도 당연히 뛰어넘어줘야죠. 하지만 현재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와 같은 외쪽 변수 때문에 눌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그래프는 코스피 예상 흐름입니다. 이게 대신증권에서 지난주에 발간한 레포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재는 급반등을 하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약간 조정. 요 정도 조정 받았어요. 근데 대신증권은 조정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대 2100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자, 2100선까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그 상승은 최하 26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2100까지 조정이 온다면 좋죠.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축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600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건 저는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를 때는요. 올라가는 친구만 올라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전반적으로 많이 같이 올랐죠. 대부분. 네, 코로나 피해주를 제외한다면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친구들만 쭉쭉 올 겁니다. 그래서 뭐 2600, 3000 간다 할지라도요. 어떤 주들은 뭐 비슷하거나 하락할 거고요. 하지만 어떤 주들은 5배, 10배 이상씩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장세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올라가는 친구만 정말 주구장창 왕창 계속 올라갑니다. 과거에 그 차화정 장세에서도 그랬었죠. 자동차, 정유, 화장품 이런 회사들만 주구장창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는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죠. 물론 뭐 일부 바이오는 항상 뭐 바이오는 항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위험 부담률이 높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입니다. 제가 올 초에는 25반이라고 해서 이차전지, 5G, 반도체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5G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정부가 포기했습니다. 예, 정부가 과학정통부 장관님이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얘기를 했죠. 5G의 28GHz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자, 5G는 현재 3.5GHz와 28GHz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KMW가 막 8배씩 올라갈 때 그 당시에는 3.5GHz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에 뭐 KMW, 오이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8GHz에도 이만큼 투자를 한다면 와 이런 회사들이 또다시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가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3.5GHz에 대한 투자도 엄청난데 그거에 대한 수익률도 못 올렸는데 28GHz를 또 하다니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힘들다고 아마 정부에다가 뭐 징징이 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접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서비스는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뭐 필요한 곳 대해서만 B2B 서비스만 일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5G는 뭐 이제는 5G는 보내줘야 될 시간이 온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해외 수주가 있긴 합니다. 해외 수주 일본, 인도, 미국 뭐 이런 시장도 있으니까요. 유럽도 있고 하지만 해외 수주는 항상 불안정하죠. 그래서 5G 기업에 투자할 바에는 좀 더 안정적인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의 결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정부 부양안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또 지난주에 출격을 했습니다. 빨리 부양안을 결정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연준이 자산 매입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컸죠. 지난주에 미국 증시 상승, 한국 증시 상승도 연준의 자산 매입 확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부양안 통과를 도와줄지, 그러니까 걱정이죠.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가 폭스사죠.
폭스에서도 9% 정도 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역전했다고 발표했던 라스무센에서도 현재는 8% 밀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를 꺾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유일하게 예측했던 조사기관이 바로 라스무센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 라스무센조차도 지금은 8% 밀린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쉽지 않죠.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려면 일단 주가는 하락해서는 안 되겠죠. 주가는 최소 횡보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상승을 해줘야 그나마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결국은 내년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 내년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현재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으로 넘어가기 사이에 있는 단기 반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량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오릅니다. 더 크게 오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증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정량이 매수를 했어요, 오랜만에. 근데 이게, 진짜,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ETF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한번 올리신 건지.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코스피 2400 넘어가면 선물은 매도를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2400 넘어가면은 선물은 외국인들 항상 이렇게 매도를 치고 있어요. 참고해 주셔야 되고. 뭐 옵션 만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옵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옵션 포지션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 영향이 있겠죠. 이번 주에 다시 투자자 예특금이 상승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신용융자는 다시 또 증가하고 있죠. 17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잔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신용이 올라가면 결국은 또다시 털기가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지난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주는 예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상승을 시작해서 잘 유지를 할지 아니면 또2400 올라가서 또 망치 두드려 맞고 다시 또 음봉 그리며 내려올지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피 2400, 코스닥 900이 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늘 뭐 당장 큰 폭의 대량 상승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올라더라도 좀 분명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좋은 수익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